2000년대만 해도 일본 남자 아이돌들이 눈에 띄는 시기였습니다. 스마프, 킹키키즈, 아라시, 토키오, 뉴스, 카툰 등 대표적인 일본 아이돌 그룹을 발굴하는 곳이 바로 자니스 사무소입니다. 1962년 만들어진 이 기획사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남성 연예인 기획사였습니다. 그런 자니스는 지금 소속 연예인들로부터 탈출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니스의 부사장인 타키자와가 퇴사를 발표했고, 발표 사흘 뒤엔 활동하는 그룹 중 가장 주목받고 있다는 킹앤프린스의 멤버가 절반 넘게 퇴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밀듯이 일어난 자니스의 이탈에 일본 대중들도 꽤나 충격을 받았죠. 이 타키자와 부사장은 원래 타키앤 치바사란 그룹의 아이돌 출신입니다. 하지만 자니스의 대부 자니 기타가와의 총애를 받으며 경영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자니 사장이 사망한 뒤엔 직접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했고, 아이돌이었던 과거의 모습은 잊고 각 방송국에 명함을 들고 열심히 인사를 돌며 사실상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2019년은 부사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방어적이었던 자니스의 온라인 활동을 점차 활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야마시타 토모이사, 기무라 타쿠야 등의 SNS 계정이 활성화됐고, 유튜브 채널도 속도를 붙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아이돌들에 비하면 아주 소극적일 순 있지만, 그동안 자니스는 온라인 활동이라고 하면 아예 등지고 살았기에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남성 그룹 식스톤즈와 스노우망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데요. 물론 이 그룹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갸우뚱하실 순 있지만, 일본 내 앨범 판매량 및 지표로는 꽤나 큰 성공이었죠. 킹앤프린스, 줄여서 킹프리는 자니스의 미래라고 불리는 그룹이었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히라노쇼, 키시유타, 징그즈유타 그룹 멤버 5명 중 3명이 퇴소를 발표하며 사실상 공중분해 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소자가 줄줄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 이유죠. 사실 자니스는 자니 사장이 경영에서 멀어지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그룹으로 불리던 스마프가 2016년에 해체 하며 일본이 난리가 났었죠. 팬들은 스마프 해체 반대 서명을 펼치며 스마프의 히트곡 구매 운동까지 진행했습니다. 격한 반대에 멤버들은 방송에 나와 허리 숙여 사과했고, 스마프를 계속할 것 같이 말했지만 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룹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며 일부 멤버들이 팀 해산을 요구했고, 결국 그의 말, 자신들의 방송 스마스마를 끝내며 눈물로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프 해체에는 자니스의 내부 정치가 원인으로 손꼽혔죠. 원래 스마프는 처음부터 인기 아이돌 그룹은 아니었거든요. 초기엔 고전을 많이 했지만 이 스마프를 1부터 국민 아이돌로 키워낸 게 매니저 이이지마입니다. 이이지마는 스마프의 성공과 함께 위기였던 자니스 사무소를 구원하며 회사에서 꽤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녀와 정면 대립한 것이 자니 사장의 조카인 줄이었습니다. 이 줄이라는 여성은 자니 사장의 누나인 메리 기타 와의 딸이죠. 자니 사장의 거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이 사무소 자체가 가족 그룹이었기 때문에 주리는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주리가 서포트한 아라시가 대박을 치며 입지는 공고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두 명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파벌이 생기며 이즈마파의 스마프, 주리파의 아라시 등 아이돌들까지 휘말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스마프가 이즈마와 함께 자니스 계약 종료 후 독립을 하려 하자 벌어집니다. 주리가 노발대발했고, 이 과정에서 주리와 친분이 있는 쿠도 시즈카가 기무라 타쿠야의 독립을 말렸던 얘기가 보도됩니다. 물론 쿠도는 이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지만 대중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마프의 국민 사과가 방송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사죄 회견을 통해 자니스의 잔인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니스한테 謝る 기회를 기무라 군이 作ってくれて 지금 우리가 여기에 立ててます. 5人で ここに 集まれたことを 안심しています.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니스의 기둥이라고 불리던 아라시의 활동 중지 역시 큰
타격이었습니다. 2017년 리더인 오노가 멤버들을 불러 아라시 활동은 쉬고 자유롭게 생활해보고 싶다라며 활동 중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오노 사토시는 연애 활동마저 중지했고 아라시로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수년 가다면 한 번쯤 번아웃이 오는데 지금 아라시의 나이가 40줄이거든요. 연습생 생활부터 현재까지 끝없이 활동하며 지치기도 했고 그 와중에 지인들의 배신으로 자신의 사진이 유출되며 큰 현타가 온 게 아닐까 합니다. 이외에도 자니스의 간판 아이돌들이 하나하나 퇴소하며 사무소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키오의 멤버 나가세 토모야 역시 26년 토키오 생활을 마무리하며 떠났고 2020년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었던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퇴소를 하며 해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야마삐는 소속사 동료인 카메나시 카즈야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 17살, 18살 여고생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고 결국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자숙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더 전엔 아카니 시즌, 니시키토리오 등이 퇴소를 했는데요. 물론 아카니 시즌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 탓에 소속 그룹이 한참 잘 나갈 때 해외 활동을 하고 싶다며 소속사를 박차고 나갔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당시엔 도대체 왜? 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렸지만 지금 와서 오히려 잘한 결정이란 의견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 최고의 기획사로 손꼽히던 자니스는 어쩌다 이 상황까지 온 것일까요? 우선 자니 사장의 사망 이후 자니스 사무소의 후계 구도에 이상기류가 발생 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장이 물러난 이후 자니스 대표이사로 조카인 주리가 타키자와가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타키의 영향력이 커지자 주리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라시의 마츠모토 준이 킹앤프린스를 좋아해 라이브 프로듀싱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주리는 킹프리에게 냉담해졌다고 알려집니다. 자기가 키워낸 아라시의 제의를 킹프리가 거절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방송국에서 킹프리의 출연을 요청해도 좀처럼 소속사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파벌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공동 출연은 잘 하지 않습니다. 중립그룹이라고 불리는 킹키키즈는 무대에서 중립적인 우리가 무대에 남았네요 라고 말하며 공공연히 인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경영진 간의 마찰이 소속 아이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퍼포먼스에 집중해야 할 때 정작 정치에 휩쓸리게 되자 미래가 없다고 느낀 게 아니었을까요? 국민 아이돌이었던 스마프 역시 해체 후 이 세 멤버는 처음엔 방송에도 잘 나오지 못했거든요. 자니스의 압박 때문에 방송국에서 섭외를 꺼렸고 결국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물론 내부 정치에 대한 보도에 자니스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니스를 나온 타키자와 히데아키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며 개인이지만 잘 부탁한다는 인사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뭔가 어떤 식으로든 연예계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자니스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인재를 놓치며 가라앉을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